예, 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새 모터를 받았어요. F60 프로 2 버전. 예. 근데 제가 타이거 모터를 꽤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내구성. 초반기에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F60 프로 버전이 너무 저는 프로 위주로 썼거든요. F60 프로 위주로 썼는데 F60 프로, F80, F40 이렇게 뭐 타이거 모터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믿을 만한 내구성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계속 즐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모터는 두 개로 압축이 돼요. F 타이거 모터하고 코브라 모터. 코브라는 2207. 그리고 타이거 모터는 뭐 골고루 F60 보통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좀 세부적인 리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기체 빌드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고, 이렇게 이제 딱 늘어서 보여드리기에는, 일단 기체 올리고 나면은 리뷰할 시간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마침, 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F0트로 박스 오픈부터 하죠. 네, 이렇게 둥근 케이스로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이제 두개한 팩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돼서 들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바뀌었죠. 예, 그래서 포장이 이렇게 둥글게 한 개씩 F40 프로 2부터 이런 둥근 포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개씩 몇 개씩 예, 깔끔하게 F60 부터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죠? 프롬너트, 뭐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프롬너트랑 그다음에 아래쪽에 로터 이 고정하는 여분의 볼트와 스페이서 이렇게 들어 있고요. 뭐 아시죠? 네. 뭐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쁘게 예, 다른 새로운 기체 빌드하면서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그 이게 오프 공개하고 제가 한 번은 예전에 한번 그 어떤 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내가 그 팩트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버전하고 신버전이 좀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외관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픈을 해놓은 모터를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2를 F40 프로2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F60 프로2라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자, 일단 와이어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와이어가 이건 지금 와이어 커팅 안한 거거든요. 와이어가 기존 버전보다 거의 한 7, 8cm 정도 더 길어졌죠. 그리고 와이어 두께가 기존의 이원 버전이 20 18AWG, 18AWG를 사용했다 그러면, 프로2는 이렇게, 20AWG를 사용합니다. 더 길게 해놓고 20AWG를 사용해요. 그리고 뒷면을 뒤집어 보면 아무래도 그 스냅링 사용하는 방식하고 볼트 사용하는 방식이 바뀐 거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19mm, 16mm 이렇게 사용하던 그 스테이트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하나 16mm, 16mm 이렇게 해서 고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스테이트 간격이 딱 표준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굳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바뀌었고 외관적으로 볼 때는 뭐 캔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캔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 위쪽에서 깎은 방 형태에 따라서 조금 스테이트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합니다. 오, 샤프트 재질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쪽에 샤프트 재질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뜯어놓은 거 한번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뜯어놓은 걸 한번 비교해 드리면 샤프트 두께는 안쪽에 중공한 홀이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쪽이 좀더 경량화를 하려고 조금 더홀 자체가 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좁고 왜냐하면 위쪽은 거의 비슷하네요. 위쪽 홀은 거의 비슷한데 아래쪽 샤프트가 이렇게 더 조금 넓어져서 여기에 이제 볼트 방식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석 두께, 네오디움의 두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리고 네오디움에 준 커브도 이전과 동일한 것 같아요. 네오디움에 준 커브도 이전과 동일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2700KV이고요. 이건 2500KV입니다. 기존 거는 이제 2500KV이고 2700KV인데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자, 무게를 한번 모터 무게가 진짜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자, 잘안 보이시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려서 읽어드릴게요. 배터리 갈 때가 된것 같아요. 네, 배터리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기존 버전 F60 원 버전은 30g 와이어 포함 30g 정도 나가고요. 와이어 포함 30g 그리고 신형 버전은 와이어를 똘똘 말아서 네, 데이터가 흔들리네요. 리셋할게요. 배터리가 좀 이것도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신형 버전이 35.5g. 제가 잘못 쟀나요? 35.5g이 나갑니다. 와이어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35.5 와이어 뭐 커팅하면 좀 무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다시 한번 잘못 쟀나요? 다시 한번 센터에 맞춰서. 36.4? 죄송합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올려놓고 칠게요. 제로가 좀, 와이어 포함해서 36.4.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6.4. 와이어를 좀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올려놓겠습니다. 35.5. 그 다음에 얘도 말아서 올려놓을게요. 이게 무게가 좌우로 흩어지면서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아서 올려놓고 재면 36.4, 구 버전이 36.4, 신 버전이 35.4.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1g 차이 납니다. 네개 합해봤자 4g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10g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1과 2가. 그래서, 저새거 옆에다 놓고, 오픈한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픈 해놓고 뒤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오픈한 상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와이어링의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구리로 한번더 코팅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열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존 버전은 100도, 120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열 온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와이어 스테이트 사이즈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거의 같아요. 그리고 베어링 규격도 동일한 게 들어갔고요. 베어링은 좀 동일한데 좀 달라졌다 그러면 기존에 이 베어링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NHS라고 써 있어요. 아니구나. NM N 아, 와,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돋보기를 쓰거나. NM 뭐라고 써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습 사이즈는 잘 보여요. 그래도 940 ZZ 940 ZZ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형은 에조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EZO 에조라는 브랜드가 좀 유명한 베어링 브랜드거든요. 그 K로 시작하는 그 베어링 브랜드랑 그 쌍벽을 이루는 예, 그 베어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브러건 베어링이 에조 684Z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조 684Z. 위쪽 베어링, 아래쪽 베어링 동일하게 에조 684Z 들어가 있고, 제가 유명한 베어링인데, 이거, 여분으로 제가 사놓고 교환해서 쓰는 베어링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조금 이게 이야기가 좀 많은 부분인데, 이 스테이트 사이즈가 정확히 몇이냐?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스테이트 사이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이쪽이 높이, 이쪽이 넓이, 높이 해갖고 뭐2206, 2207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이 스테이트의 이 넓이 2206, 그다음에 222, 그다음에 위에 높이를 갖고 06, 07, 08,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터가 스펙이 사이즈가 몇일 것이다라고 유추를 다들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재서 보여주신 분도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재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재서 보여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니까 22mm 조금 더 정확하게 재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2.08 라고 나옵니다. 2208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22에 0.08mm예요. 이 지름이 그냥 22.08mm입니다. 그러면 앞에 2는 충족을 하죠. 23급이 아니에요. 22급이에요. 그죠? 2306, 2307이 아니라 22에 이 높이를 재면 됩니다. 7.5mm, 51mm 정도 나오네요. 약간 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드네요. 제 스테이트가 정확하게 되기 힘든 게 와이어에 이렇게 손상을 주면은 세모터라니까 나갈까봐 7.50 보면 50? 7.50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는 2207이 맞습니다. 2207이 맞아요. 뭐2207.5안 나가잖아요. 이 모터는 신형 2207이 맞고, 구형도 제 생각엔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게 높이도 육안으로 봐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예, 맞잖아요. 그죠? 2009. 뭐 거의 비슷하죠? 약간 뭐 0. 몇 밀리니까. 그러면 이게 스테이트가 이러면 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권선량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쪽이 그 밑에 판이 있어서 그런데 권선량이 달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두께도 거의 동일해요. 육안으로 뭐몇 밀리 차이 나는지는 까보지는 못해서 못하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게 확연하게 굵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터랑 신형 모터랑 달라진 거는 베어링, 그 다음에 그 되게 그 스테이트 고정 방식하고 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애매한 건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추력이 1.65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모터는 이 1700kV는 그러면 2700kV가 나오니까, 추력이 1658 정도 나오니까, 아, 이거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체크한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프로비 5043입니다. 5043을 써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다가 5043 쓰면요, 그거랑 비슷하거나 더잘 나올걸요? 비슷하거나 잘 나올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브를 다르게 써서 그걸 약간 혼돈을 준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일부러. 그 차이인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형이 구형보다 추력이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육안으로 보고서 이걸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2, 3급은 절대 아니고요. 보신 것처럼 제가 측정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기체에 이 F40이 달려 있습니다. F40 프로 2가 달려 있어요. 이 기체에. 그래서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깜짝 놀란 게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스테이트 사이즈는 얘가 커요. F40 프로과 프로 2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더 큽니다. 그죠?
캔이 그냥 커요, 그냥 보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시나요? 얘가 더 큽니다. 이스테이트가 더 넓어요. 근데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도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력은 보통 높이가 높은 모터가 더잘 나오거든요. 이스테이트가 높은 모터가 추력은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넓어지면 보통 그 RPM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뭐 KV는 권선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크기는 F40 프로토가 더 스테이트가 더 큽니다.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그러면 저건 대략 제가 느끼건데, F40 프로트는 스테이트 사이즈가 23055거나 23034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M의 그 207급. 그러니까 코브라 207하고 같은 스테이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력은 수치상의 추력은 살짝 코브라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형 모터에 대한 약간의 판타지는 없습니다. 네, F60 프로 신형 이게 단종된다 그러면 프로가 단종되고 프로2만 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사서 쓰게 되겠죠. 그런데 KV 값이 좀 다양해졌다, 좀더 좋은 베어링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좋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력에 대한 스펙 시트는 너무 과신하시지도 말고 적당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렸어요. 그럼에도 뭔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위에 그 프롭을 고정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형으로 체크무늬로 깎아놨기 때문에 프롭이 밀리거나 하는 일들을 헛돌거나 하는 일들은 분명히 기존 버전보다 훨씬 나을 거고. 무게도 뭐 1g 정도 줄었다고 하고, 좀더 좋은 베어링을 썼고, 무게 1g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좀더 좋은 베어링을 썼고, 신형 암대가 길어지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길게 잡았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얘는 44A를 쓰고 얘는 50A가 넘게 쓰는데 와이어는 더 얇아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와이어가 더 두꺼워져야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약간 제조사의 장난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그 정확하게 좀 정보를 가지고 가급적 구매를 하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존에 그 모터 좀 체크하고 베어링 교체를 하려고 좀 뜯어놨던 거고요. 확실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터 베어링 교체하거나 뭐 이제 분해하는 것보다는 볼트 방식이 확실히 편하죠. 볼트 방식이 확실히 편합니다. 꽉 조여서 스테이가 떨어지지 않게 적당한 토크로 꽉 조여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돌렸을 때 오는 느낌도 얘가 짱짱하구나 모터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짱짱하다. 이런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자력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배치 간격이 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더 개선되었겠죠. 거기까지는 뭐 저도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F60 프로2를 구매를 했습니다. 프로2를 구매를 해서 저는 얘를 달 엔진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여기다 올릴 생각입니다. XB에 올릴 생각입니다. XB 리뷰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XB 이제 또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영상을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쁘겠죠? 근데 저 이렇게 예쁜 것보다 조금 더 보강해서 쓰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 그렇게 또 빌드를 해서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더 디테일하고 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과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제또 이제 말하는 습관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좀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들어보고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항상 리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받는 만큼 또 돌려드리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